안녕하세요. 방송작가 이태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소서 탈락의 근본 원인과 치료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글 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직접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자소서 탈락의 근본 원인과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왜 떨어졌나라는 잡정보센터라는 프로그램의 시즌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런칭을 했었는데요. 기획 의도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취준생들이 탈락하는 이유는 떨어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탈락을 반복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였죠. 이유를 알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소서 탈락의 근본 원인 두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해볼게요. 신입공채를 알지 못해서 혹은 글쓰기를 알지 못해서 딱 두 가지 이유로 자소서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입공채를 알지 못해서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쓸수록 자소서를 쓰면 쓸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거니까 스펙이나 경험에 괜히 쫄지 말고 전략 지원을 하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산업을 고르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스펙만 소복소복 쌓이는 거에 대한 솔루션에선 세 줄 핵심 문장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글쓰기에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나쁜 점들과 그걸 고칠 수 있는 치료책을 알려드릴 텐데요. 글쓰기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뭘 쓸지 몰라서 자소서가 아무 말 대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소서에 쓰려고, 소재로 쓰려고 정말 성실하게 좋다는 것들 다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자소서에 쓰려고 보니 나는 경험 거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자소서가 써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뭐죠? 자소서에 유리한 소재,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 소재를 찾아서 인터넷을 서치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해주는 소재를 쓰면요. 어떻게 되죠? 소재가 똑같아요. 풀어내는 방식이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10년, 20년 한 게 아닌데. 결론은 만 명의 도플갱어가 생겨요. 나랑 똑같은 경험, 나랑 똑같은 풀이 방식을 가진 자소서가 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합격할까요? 한 기업에서 만 명씩 똑같은 사람을 뽑을 리도 없고요. 당연히 나는 탈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소서 탈락의 원인 세 번째는 글쓰기를 알지 못해서 뭘 쓸지 몰라서 아무 말 대잔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뭘 쓸지 몰라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자소서 항목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해요. 아, 이건 대체 무슨 대답을 해야 이 사람이 날 마음에 들어 할까? 뭐라고 써야, 어떤 소재를 써야 내 자소서가 합격할까?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서치 많이 해서 알죠. 믿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있어요. 어떤 게 믿을 수 있는 정보고 어떤 게 믿을 수 없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 혹은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걸 골라서 적다 보니까 진짜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요. 써놓고 나서도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쓴 건지 쓴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그냥 자소서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대충 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요. 출제 의도가 대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기업마다 자소서 항목이 절대 변하지 않는 롯데 같은 기업도 있지만 변하는 기업들도 있죠.
현대자동차는 이번에 또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매년 같은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질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요. 분명히 이건 외계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출제된 문항인데도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저 사람이 듣기 좋은 칭찬을 해줘야지. 저 사람한테 아부를 해야지. 좋은 말만 해줘야지. 난 거기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만 어필해야지. 그렇게 돼서 기승전 찬양하고 이 기업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요. 그래서 지원합니다. 당신의 기업이 1등이라 지원해요. 가장 멋있어서 지원해요. 이런 얘기뿐이에요. 자신이 그 기업을 왜 좋아하는지는 없어요. 1등 기업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로는 절대 차별화된 자소서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소서 항목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질문은 딱 이걸로 끝나요. 여러분이 조별과제를 할 때 조원 한 명을 더 모집해야 돼요. 혹은 동아리의 회장인데 새 신입회원을 모집해야 돼요. 그럼 면접을 보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해요. 그 사람한테 어떤 걸 물어보냐면 너는 무슨 파트를 맡을 거지? 왜 다른 조가 아니고 다른 동호회가 아니고 우리 동호회, 우리 조지? 그리고 괄호를 잔뜩 쳐놓은 이거. 성격은 과연 어떨까?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궁금해하는 건 오로지 이 세 가지 안에서 끝나요. 그러면 기업이 신입사원한테 묻고 싶은 것도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두 끝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었죠. 성격은 어떨까? 이걸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대놓고 물어봤을 때 전 성격이 좀 까칠해요. 나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의 답변도 듣지만 그 답변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기업의 자소서 항목이 절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분류밖에 없어요. 뭘 쓸지 몰라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검색을 하고 그중에서 괜찮은 걸 베껴 썼다면 자, 이제부터 자소서 항목에 딱 두 가지 항목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두 가지 항목은 넌 누구니?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끝나요. 첫 번째 항목, 넌 누구라는 건 이게 가장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늘 어려웠던 거예요. 나는 누굽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넌 누구니라고 했을 때 학번, 학교, 전공, 이름, 끝. 그게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넌 누구라는 첫 번째 항목 부류에서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전 이런 거에 취미가 있습니다. 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자소서는 모두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논리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첫 번째 항목의 예시부터 볼게요. 현대자동차의 1번 항목이죠. What makes you move? 넌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지원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거예요.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에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 건지 혹은 무엇이 가장 이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이유까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What makes you move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물어보는 걸 조금 자기네 슬로건에 맞춰서 바꿨을 뿐이에요.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에서도 1번 항목으로 항상 나오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도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묻고 있어요. 기업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항목에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CJ는 어떤 기업이고, 삼성은 어떤 기업이고, 현대차는 어떤 기업이고
넌 누구니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당신 얘기부터 해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해버리죠. 왜 이렇게 하는지 상대방은 짐작을 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모자란 게 많으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진심이 있다 하더라도 넌 누구라는 항목에 있어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진심은 모두 묻혀버려요. 이 항목은 반드시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해요. 두 번째 항목 볼게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라는 항목이에요. 이 항목들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이번 2018년 하반기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죠. 지원 분야와 관련해 관심 있는 주제를 얘기하시오. 삼성전자의 가장 유명한 항목이죠. 사회 이슈. 취준생들이 항상 골머리를 싸매는 항목,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항목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이걸 그냥 정치면에 있는 뉴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경제면에 있는 뉴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아니면 무슨 굉장히 깊이가 있고 심도가 있는 어떤 보고서나 자료를 찾아서 저걸 써야 되나? 레포트를 내야 되나? 논문 수준으로 해야 되나? 너무나 괴롭게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관심사를 공유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너 나를 많이 알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하죠, 우리는? 그래, 난 너의 스펙을 다 알고 있어. 키 160에, 몸무게 몇, 발치수 몇, 너네 집 주소는 뭐, 전화번호 뭐, 너희 월급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은 호감을 느껴요?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과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기업에 대해 묻는 항목에 있어서 CJ의 비비고란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는 만두도 있고 김치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짜장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이런 식의 어설픈 신상털기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듣고 싶지 않아요.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소서 탈락의 치료법 오늘 세 번째 나갑니다. 자소서 항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딱두 가지 항목이에요. 넌 누구니? 지원자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그 기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혹은 그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분야에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관심사를 공유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임을 어필하는 두 가지 항목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넌 누구는 얘기했죠. 시작은 나.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로 시작해야 돼요. 다른 걸로 시작하면 보나마나 그 자소서는 탈락이에요. 두 번째, 날 얼마나 알지는 신상을 털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고서나 재무제표까지 뒤지는 친구들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회사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 회사를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받기로 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이 질문에서 대답해야 할 건, 우리 둘이서 같이 재미있게 얘기할 만한 관심사가 무엇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심사 중에 나는 이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를 어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소서 탈락 치료법 세 번째,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자,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스토커와 대화가 통하는 소울메이트.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쪽을 고르겠어요? 스토커? 어우, 절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죠. 만약에 이 자소서를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스토커식 자소서는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AI를 자소서 전형에 투입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찬양, 아무 의미 없는 기업에 대한 팩트나열. 이런 것들은 읽어볼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랑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울메이트가 될수 없고, 나의 동료가 될수 없고, 그냥 나에 대해서 캐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스토커 같은 사람이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대화가 통하는 소울메이트. 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야에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나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를 어필하면 됩니다. 자소서 탈락의 원인 네 번째 갈게요. 글쓰기를 알지 못해서 이번엔 뭔가 많이 했는데 경험이 거지예요. 이건 정말 허무하죠. 학점 제대로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사이사이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경험도 했어요. 공모전도 했어요. 그랬는데 자소서에 쓰려고 보니까 경험이 거지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을 평가를 해버려요. 이 경험은 이래서 안 되고 저 경험은 저래서 안 되고 국토대장정은 쓰지 말라고 했어. 군대 경험은 안 된다고 했어. 수치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1등한 경험만 골라요. 아무리 잘난 친구라도 1등한 경험이 10가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1등한 경험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끓입니다. 사골 곰탕. 뼈가 녹아지도록 끓여요. 1번에도 넣고 2번에도 넣고 쪼개서 3번에도 넣고.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절대 자소서에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회사에 합격한 친구예요. 이 전형은 채용형 인턴이었는데 일단 경험을 한번 볼게요. 새로운 지식탐구에 대한 호기심으로 포스트 익스플로이트 모의 해킹에 도전했을 때 조원들은 무난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던 저는 땡땡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핵심 도구인 빵빵이 방대한 기능으로 인해 굉장히 무거워져서 불안정하게 동작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이 경험 여러분들은 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시오라는 멘트가 있지 않는 한 이 경험을 쓰지 않아요. 절대. 그죠? 팀원들과의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전이라는 항목이 있긴 했지만 뭔가 어설픈 도전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썼을 거예요. 이 자소서를 쓴 친구도 이 경험을 쓰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볼게요. 다행히 결과는 좋았지만 심지어 1등한 것도 아니고 수치상으로 120% 혹은 몇 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인 것도 아니고 개선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10글자로 끝나요. 다행히 결과는 좋았지만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친구 다른 부분에 집중해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팀 업무 진행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와 도전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결과로 끝나요. 이 친구가 이 경험을 쓴 마지막 결론, 성과는 뭐죠? 나는 도전을 하길 좋아했는데 그 도전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도전을 함에 있어서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 이 친구처럼 똑같은 경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경험 거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왜 내가 경험 거지가 되느냐? 1등만 기억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신입 채용 전형이라는 건 최고 퀄리티의 신입을 뽑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가르쳐서 키울 신입을 뽑는 거예요. 퀄리티가 좋은 신입을 뽑고 기술 능력이 뛰어난 신입을 뽑을 거였으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하러 그 자소서를 하나하나 읽고 있나요? 시간이 남아도나요? 돈이 남아도나요? 그냥 스펙으로 받아서 걸으면 끝이에요. 뭐하러 어려운 채용 전형을 진행하냐고요. 스펙으로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등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경험 거지야. 왜냐하면 나는 계속 나의 경험을 평가해요. 이건 1등이 아니니까. 이건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건 평범하니까. 이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단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 자신이 나에게 너무나 혹독하게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내 경험을 내가 다 버려버리고 나를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엄마 딸, 엄마 아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엄마 마음으로 나의 경험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좀 더 내가 환경이 됐으면 좀 더 잘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어. 친구들과 한번 크게 다투지 않았고 조별 과제를 할 때 나 왕따 당하지도 않았어. 훌륭한 거예요. 그게 조직의 구성원의 가장 필요한 미덕이에요. 그런 신입사원을 뽑는 게 기업의 목표고요. 자소서 탈락 치료법 네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최고의 변호사예요. 누가 나를 변호해 주죠? 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수임료를 많이 줘도 날 제대로 변호할 수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최고의 변호사가 됩니다.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신입사원의 자세예요. 잘난 내가 신입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 주시면 달게 받고 혼내주시면 그 혼내주시는 거에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 가지면서 개선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신입사원의 자세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내러티브예요. 조별과제 할 때 같이 하고 싶었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다 리더였나요?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자료 서치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줬어요. 어떤 친구는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 스케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언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면서 관리를 잘했어요. 어떤 친구는 발표는 잘 못했지만 항상 분위기 메이커여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 과제를 할 때 늘 그 친구랑 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조직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한 모습이 당연히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조별과제 하면서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못 쓰겠죠. 그렇지만 지금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별과제 할 때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친구들이에요. 조별과제 할 때 같이 절대로 하고 싶었던 친구가 아니라면 모두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사례에서 얘기했던 MVP 합격자, 아까 자소서 보셨죠? 그 친구는 자소서 합격할 때도 믿질 못했어요. 아, 이 경험으로 제가 합격을 하다뇨. 면접 합격했을 때도 믿지를 못했어요. 설마요. 전 정말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턴을 하고 정규직 전환이 돼서 신입사원으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분당으로.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아직도 믿지를 못해요. 아, 인턴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스킬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스펙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빠르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떨어지고 저는 정규직이 됐네요. 작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가 마음에 든 거야. 네가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너의 신입사원의 자세가 좋았던 거야 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또 믿겨지지 않아서 회사에 상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놓고 왜 저를 고르셨나요? 왜 금도끼 은도끼 있는데 저를 고르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하는 말, 다른 친구들 다 너보다 잘난 거, 객관적으로 뛰어난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 친구들이 훨씬 업무 효율도도 좋고 일도 잘한다. 깔끔하게 잘한다. 네가 훨씬 더 말썽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 후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의 애티튜드를 보았다. 라고 했대요. 그게 스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스펙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죠. 태도라는 거. 나의 마음가짐, 나의 자세. 최종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것은 이 신입사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1등에 매몰되지 말고 결과에 함몰되지 말고 스펙에 자꾸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스펙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친구는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학교 그렇게 좋은 곳 아니죠. 학점은요, 3.17이었어요. 3.5 정도 되면 그냥 괜찮다, 이 정도는 합격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그 3.5가 안 돼서 3점을 간신히 넘겨서 과연 나는 성실한데, 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데 이 회사에서 나의 이 마음을 믿어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학점 고칠 수도 없죠. 그렇지만 그 학점 3점 겨우 넘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자격증도 없었어요. 어학도 뭐 토스 레벨 5였고요. 그리고 교육을 한 7개월 정도 배웠고 인턴을 3개월 정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에 비해서 경험이 훨씬 더 많았고 학교도 좋았고 학점도 좋았고 실제로 업무에서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티튜드라는 부분에서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그냥 인턴만 하고 끝났습니다.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갔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스펙이 아니고 애티튜드 때문에 다시 취준생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신입사원의 자세, 그래서 여우보다 곰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르치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건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그 자신감 떨어져 있는 걸 걷어내고 보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곰이에요. 그걸 살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세를 갖춘 경험이 자소서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들을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이태문을 넣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쓴 자소서 컬럼이 나옵니다. 그것들 참고하시고요. 또 자소서 항목의 두 부류 중에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니? 라고 했던 항목 아시죠? 사회 이슈 혹은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 이슈 찾기가 참 어렵다고들 많이 질문을 하셔서 이슈에 대한 칼럼도 제가 연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취업대학교 카페 들어가셔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이슈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있으니까 그냥 오늘 들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자신의 자소서를 업그레이드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의 방송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성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충분히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잘 써내려 가시면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